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핫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하면 여행, 여행하면 선글라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콕 박혀있는 선글라스, 구석에 처박혀있는 선글라스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내 선글라스 어디 갔지? 이제 한번 써보려고 찾았더니 구석에 콕 박혀있는 선글라스가 유행이 지나 보이는 분들, 한참 미러렌즈가 유행할 때 구매했던 선글라스를 발견하신 분들, 선글라스를 사긴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그 전에 선글라스 렌즈의 수명은 얼마일까요? 통상적으로 렌즈의 수명은 2년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빈도에 따라 렌즈 수명 상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몇 개월 쓰지도 않았는데 렌즈에 흠집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난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해 주셔야 돼요. 선글라스 렌즈나 안경 렌즈는 UV 코팅으로 자외선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렌즈 코팅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져요. 자, 그럼 유행이 지난 선글라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글라스는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 디자인과 테 컬러, 렌즈 컬러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선글라스를 렌즈 컬러만 바꿔 보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랑 같이 보러 가실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디자인인데 그라데이션 투톤이 들어간 선글라스예요. 그래서 쓰면은 눈이 살짝 조금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런 또 투톤 렌즈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그냥 깔끔하게 렌즈를 바꾸시면은 무난한 기본 선글라스가 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좀 심플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투톤 렌즈와 단색 렌즈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컬러가 막 되게 쨍한 것만은 아니라서 이 느낌 이대로 써도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미러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좀 유행이 지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 단색으로 넣으면은 조금 심플한 그냥 기본형 선글라스로 데일리하게 쓰기 괜찮아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도 어울리고 그레이 컬러도 어울리고 또 투톤 렌즈가 들어가도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이것도 미러렌즈가 한창 유행할 때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막 화려한 미러 선글라스를 잘 안 쓰니까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럽고 좀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블랙 렌즈로 바꾸시면 좋아요. 요즘은 화이트 톤의 블랙 렌즈 선글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느낌처럼 또 연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캐주얼하고 심플한 느낌이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아이보리에 연한 브라운 투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한 브라운 투톤으로 바꿔 쓰셔도 돼요. 그러면 눈이 확실히 덜 보이죠. 이게 컬러가 조금 더 진한 렌즈예요.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스타일대로 렌즈 컬러를 선택하셔서 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렌즈 컬러만 바꿨는데 완전 다른 스타일의 선글라스가 된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렌즈 수명이 다했거나 선글라스를 사는데 디자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가까운 안경원에 가셔서 선글라스 렌즈만 교체를 해주셔도 새로운 선글라스를 구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렌즈 교체 비용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니까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를 한 번 더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 렌즈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